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화요일이죠.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맞이해가지고, 세 군데 한강 다리를 방문을 했어요.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그리고 이제 한강 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 지구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 이렇게 간식을 들고 갔다 그래요. 현장 근무자들하고 뭐 일일이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투신자 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를 통해서 많은 국민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 국가의 기본이 튼튼해집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한강 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대원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한강 경찰대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선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고 유재국 경위 한강 경찰대 소속 구조대원으로 4년 전에 서울 가양대교 북단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던 중에 순직한 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현장에서 이 구조대원들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걱정을 하면서 남을 구한다는 생각에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정신건강 관리도 잘 신경 쓰셔야 한다. 이런 당부 인사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무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구조 활동 중에 위험한 상황이 없도록 조심해 줄 것을 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근 여사는 용강지구대 순찰 인력들하고 함께 마포대교를 직접 걸어서 살펴보고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난간 높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 난간 높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최근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뭐 이런 곳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하고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권고 결정을 받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진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조금 더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23일 서울역 쪽방촌을 방문한 적도 있고요. 9월 들어서는 9월 3일이었죠. 미국 상원 의원들 부부를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게 됐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생일 축하 파티 또 이것은 또 일부에서는 논란을 삼기도 했었죠. 이번 주 중에 이제 공개가 되는 추석 메시지 영상이 있는데 지난 설 때는 명품백 논란을 자숙하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 혼자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엊그제 내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적어놓은 그런 칼럼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수층의 옵션도 드러나고 있다. 부인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다. 개혁의 과제들을 정리하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개인적인 생각, 가족적 체면이 중요할 수 있다. 개혁 과제에 한정해서 야당과 대타협을 한다는 것도 한 옵션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유예하도록 정리할 수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현 상태대로 지리멸렬하게 연명해서 역사에 보잘것없는 한 페이지로 남는 것이다. 보수 정권 재창출도 단연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개인의 흥망성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연장선상으로는 보수 정권의 재창출은 난감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처한 이런 곤궁한 상황을 그의 부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남편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굳이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고 닐 바이든을 거론하면서 삼성 이 회장의 발언을 멋대로 가정해서 만들어내는 이유는 현 시국에 대한 윤 대통령 부인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절실해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또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부의 칼럼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해 김 여사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이 제한된 소수파 대통령으로서 남은 절반 임기의 국정을 안정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했으면 한다. 이제는 갈등과 싸움보다는 타협이 더 필요하고 특히 범여권 내부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다. 한동훈 이준석과 인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라도 관계를 회복한다면 여권 내부 나아가 국민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장면은 못볼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김건희 여사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위해 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고언했으면 한다. 김 여사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네.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김 여사가 지금 할수 있는 일, 한강 구조대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보시는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뭔가 충언을 할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이런 칼럼 내용. 그래서 대승적 탕평과 화해, 단합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그래서 이재명이 됐든 뭐 한동훈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그런 모습을 지금 김대중 양상훈 두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